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갤럭시 S24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가 AI를 상당히 강조했잖아요. 그치만 이번 영상은 변경된 디자인 그리고 컬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AI 기능들에 대한 영상도 같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갤럭시 S24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참여하실 분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바로 디자인 보여드릴텐데 이번에 많은 분들의 유출 정보를 보고 화이트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 기본인 화이트가 없으면 되겠냐 이런 말이 많았어요. 솔직히 저도 아쉬웠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화이트인 것 같은 컬러가 있는 거예요. 실버와 화이트의 중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마블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셔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이거는 코발트 바이올렛 컬러인데 저는 공식 렌더링으로 봤을 때 좀 진하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인가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고급스럽게 뽑혀서 저는 이 컬러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무난하게 예쁜 거는 마블 그레이 쪽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S24 일반과 플러스에 측면 프레임이 평평하게 변경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각진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제품 실물로 봤을 때 아주 마음에 들 거라 단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디테일이 살짝 들어갔더라고요. 보시면 프레임 자체는 평평한데 후면 쪽에 손으로 잡는 부분은 살짝 둥글게 처리해서 그립감도 나쁘지 않게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좋죠. 후면도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프레임도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게 잘 뽑혔습니다. 확실히 디자인은 일반과 플러스 쪽이 좀 더 감각적인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위치한 스피커를 보면 이제 동글동글 뚫린 디자인이 아니고 쭉 일자로 뚫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디자인이 변경되었더라고요. 갤럭시 S24 일반 모델은 6.2인치의 크기를 가집니다. 옆에 있는 건 갤럭시 S24 플러스로 6.7인치의 크기를 가집니다. 크기 차이는 이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둘의 차이점은 크기 말고 일반은 FHD 플러스, 플러스는 QHD 플러스 해상도를 가집니다. 그래도 이제 일반과 플러스 모두 1에서 120Hz 적응형 주사율을 지원하는 LTPO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점, 모두 최대 2600니트 화면 밝기를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갤럭시 S24에는 전체 화면 AOD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잠금 화면과 AOD가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면서 밝아지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설정에서 끄고 켤 수 있어요. 설정, 잠금 화면 및 AOD에 들어가 잠금 화면 배경 표시를 켜고 꺼주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컬러는 앰버 옐로우, 연한 노란색, 연한 금색의 느낌을 가진 컬러입니다. 다음 컬러는 오닉스 블랙. 이것도 실물이 진짜 예뻤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측면과 연결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코발트 바이올렛, 마블 그레이 이런 건 일반과 플러스 모델의 컬러였고요. 갤럭시 S24 울트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일단 이번 울트라는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컬러에 모두 티타늄이 붙어요. 아,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무게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1g 정도 차이가 있는데 원래 갤럭시는 프레임을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티타늄을 사용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무게가 더 무거워져야 하거든요. 근데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다른 곳에 에서 경량화가 잘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부 경량화 그리고 최적화가 잘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컬러를 보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티타늄하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컬러로 뽑힌 게 티타늄 그레이 컬러입니다. 후면과 측면 티타늄 컬러가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고요. 아이폰에도 15 프로부터 티타늄을 적용했는데 그것과는 마감 느낌이 좀 다릅니다. 거칠다기보다는 고운 느낌에 좀 더 가까운, 실제로 보니까 고급스럽게 마감을 잘 했더라고요. 티타늄스러운 컬러를 뽑자면 티타늄 그레이를 고를 수 있겠고, 다만 같은 그레이가 들어갔지만 일반과 플러스의 마블 그레이와는 차이가 꽤 크죠. 같이 옆에 두고 보면 차이가 더 큽니다. 일반 플러스의 마블 그레이는 거의 화이트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티타늄 그레이가 후면 측면 모두 티타늄스러웠다면 가장 좀 이질적인 컬러는 티타늄 바이올렛이었습니다. 보시면 측면과 후면의 차이가 크죠. 사실 저는 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어그로도 잘 끌릴 것 같고 측면은 티타늄인 게 잘 보이고 후면은 바이올렛이면서 그 이질 감과 언밸런스라고 해야 하나요? 삼성닷컴 한정 컬러 같은 느낌도 있고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호불호는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티타늄이 고급스럽긴 합니다. 둘러보니 또 달라진 점을 찾았는데 스피커 일자로 쭉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깔끔해졌고요. 갤럭시 S23 울트라와 비교하면 차이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하단 베젤 차이 보이시나요? 갤럭시 S24 울트라는 하단 베젤이 얇아져서 상하 좌우 모두 동일하게 얇은 베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물을 보니 안정감 있고 굉장히
굉장히 예쁘고요. 또 이제 엣지가 아니라 플랫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서 개인적으로 S펜 쓰는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후면에서 봐도 딱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색다른 느낌이 있어요. 왼쪽이 갤럭시 S23 울트라, 오른쪽이 갤럭시 S24 울트라인데 측면 마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좀 더 넓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컬러는 티타늄 옐로우. 의외로 굉장히 무난한 컬러로 나왔고요. 방금 보여드린 티타늄 바이올렛과는 다르게 프레임과 컬러가 어느 정도 일체감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일반과 플러스와 비교해보면 좀 더 진한 컬러로 뽑힌 걸 알 수 있죠. 갤럭시 S24 울트라는 플러스보다 크기가 좀 더 큰 6.8인치입니다. QHD 플러스, LTPO, 최대 2600니트 화면 밝기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어요. 마지막 컬러는 티타늄 블랙. 일반과 플러스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세련된 컬러로 잘 뽑혔습니다. 측면 티타늄 프레임도 일체감 있게 잘 나왔고요. 이 컬러 무난하게 인기가 많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역시 일반과 플러스와 비교하면 컬러감이 살짝 다르죠. 작은 피규어가 이거 들고 있던데 모형도 예쁜데?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4 컬러와 디자인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더 다양한 S24의 기능이나 정품 케이스나 여러가지 꿀팁 영상들도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구독해두시면 좋은 정보 빠르게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